이제 전 국민이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톡 메신저가 한때 오류를 일으켜 먹통이었습니다. 특히 아이폰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정준용 기자입니다. 카카오톡에 오류가 생긴 건 오후 5시쯤입니다. 일부 사용자들이 메시지를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. 계속 보내도 안 가고 그 오류 표시 뜨면서 뭐 이렇게 전송이 안 되더라고요. 계속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장소랑 뭐 그런 거 정해야 되는데 피해를 본 건 대부분 아이폰 사용자들이었습니다. PC의 카카오톡 앱에서도 로그인이 안 됐습니다. 카카오톡으로 이제 업무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이제 뭐 메신저가 잘 대화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고 그리고 사진 전송 같은 게 잘 안 돼서 오류는 1시간가량 계속됐고 오후 6시쯤에야 복구됐습니다. 카카오는 긴급 점검을 통해 내부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. 카카오톡 메신저는 지난달 21일에도 30분가량 비슷한 이유로 먹통이 됐습니다. TV조선 정준영입니다.